서울 장애인복지관은 매년 장애 형제 자매를 둔 아동들을 대상으로 비장애 형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제 캠프는 형제 자매 알기, 심리 운동, 요리 활동, 집단 상담, 놀이공원 나들이로 진행되고 형제 캠프 이후에 지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 후속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자녀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데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 같이 아이들도 장애 형제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나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부모와 비장애 자녀와의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형제 캠프는 아동들이 가지는 감정과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맺는 데 필요한 심리적인 지원을 하고자 사회복지사와 임상심리사가 함께 집단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경험하게 되는 특별한 감정들을 알고 이해하고 부담감이나 죄책감에서 벗어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방법을 나누었으며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적어보고 나에게 필요한 욕구가 무엇인지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긍정적인 점을 찾고 6개월 후에 나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으로 집단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스누들렌시는 시각이나 청각, 촉각 등 다양한 자극을 사용해서 정서적인 편안함을 주고 또 촉진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설계된 방을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비장애 형제들도 그 방에서 정서적인 편안함을 느끼고 흥미를 일으키고 또 그곳에서 친구들과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촉진해주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스누젤렌실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비장애 형제들은 둘이 짝을 지어서 자신만이 좋아하는 공간에 가서 마음속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기 활동을 하였고 또 그것을 서로에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런 장점을 가진 자신에게 편지를 써서 6개월 후에 자신이 직접 받아볼 수 있는 느린 우체통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